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오랜 침묵을 깨고 29일 오후 2시 30분께 서울 여의도 하우스 카페에서 대선 출마를 예고했습니다. 이창록 민생당 충북도당 위원장은 손 전 대표가 찍을 만한 마땅한 후보가 없는 비호감 대선을 탄식하며 진영의 정치를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 나서게 됐다고 전했습니다. 오후 2시에 영등포 국회의사당 앞에 있는 하우스에서 출마 선언을 하시는데요. 그 하우스는 뭐 많은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대선 주자들이 출마 선언한 장소이기도 합니다. 제주도 도지사였던 원희룡 도지사도 대선 출마를 이제 그곳에서 했다고 합니다. 예. 항상 그 거대 양당에 치우쳐져 있는 그 양당 정치를 타파하고 독일식 정치를 좀 주창을 하셨는데요. 그 제3지대의 어떤 정치가 새롭게 그 세계의 트라이앵글레이션의 어떤 정치적인 조합을 이뤄야 된다라고 하고 정치적인 합의를 통해서 많은 소수 정당과 함께 국회에서 논쟁을 펼치고 그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독일의 그 민주주의 정치를 적용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민주의 정치에 앞장서야 된다라는 그런 각오로 이번 대선에 출마하게 된 것 같습니다. 이 위원장은 손 전 대표가 민생당 후보로 특정짓지 않고 제3지대 후보로 재앙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개선할 이원집정부제의 구상을 밝히며 출마를 선언하실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.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 중심제와 내각 체임제가 절충된 제도로 내란과 전쟁 등 비상시에는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지만 평상시에는 총리가 내정에 관여하고 대통령은 외교 국방 등 권한만 갖는 제도입니다. 이번 그의 도전은 지난 17, 18, 19대 대선에 이어 네 번째 도전입니다. 손 전 대표는 17대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을 탈당해 대통합 민주신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정동영 후보에게 패했고 18대 대선에선 문재인 민주당 후보에게 19대 대선에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경선에서 패배한 바 있습니다. 충북맥스TV 경철수입니다.